그런데 이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동근데 왜 송편은 동근이야? 둥근 거죠? 동그라는 거고. 왠지 동근 거예요. 네, 둥근데. 네, 둥근데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인지 아세요? 그렇죠. 우리 만두를 많이 먹어갖고 비슷하게.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추석 때 중국인이 먹는 월병이나 일본인이 네. 먹는 단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달 모양이잖아요. 근데 저도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일까 진짜 궁금했는데. 저와 똑같은 그쵸? 생각을 하셨네요. 근데 정말 여러 가지. 리액션이 참 좋으시네요. 정말 여러 가지 유래가 네. 있어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게 삼국시대 백제 의자왕 때 이야기라고 해요. 아, 저도 좀 들어봤는데 그 궁궐 안 속에서 거북이 등이 올라왔는데 백제는 만월이요, 신라는 반달이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고. 그래서 학자한테 물어봤다 그런 얘기. 잘 외우셨네요. 외우긴요. 잘 외웠네. 아니에요? 아까 리딩할 때는 하나도 모르셨네요. 이거 몰라요? 나 진짜 놀랬잖아. 역시 연기자예요. 어설펐죠? 네, 근데 그 뒷이야기는 제가 좀 더 하자면은 네. 이제 만월인 백제는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찼으니까 그죠? 찼으니까 기울기 네. 시작하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이제 차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근데 그 이후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또 그리고 이때부터 반달 모양의 송편을 먹으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풍성한 보름달보다 반달이 차오르는 그런 달이라서 좋았다.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게 참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올 추석 반달 모양의 송편 먹으면서 우리 막 차오를 우리의 행복을 같이 기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.